국제 금값이 최근 4개월간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금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투자할 적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자재 애널리스트인 김소현 대신증권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식시장은 한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값은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금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죠? 우선 그 시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의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주식시장과 같이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특히 9월 이후부터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 환경도 지속되면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랑 연동되면서 더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금값이 한동안 여름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은 조금 오른 듯 하는데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금 가격이 조금 하락한 국면을 보였고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이렇게 해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소폭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최근에 금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하락과 원인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아무래도 유입이 되면서 위험 자산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 내에서도 보면은 안전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채권, 달러, 금 모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달러 값이 떨어질 때 뭐 금이 오르는 건 아닙니까?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금 가격이 달러로 이제 표시가 되는 원자재다 보니까는 달러 약세 금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긴 하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으로 이제 보통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완전히 약간 소멸이 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이 모두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 개발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이 전문가들은 그동안 달러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 백신 개발을 예상했다면 그런 전망이 조금 잘못된 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셨던가요? 우리 김용관께서는. 저도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2021년에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지금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진행된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면보다는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 선호도는 떨어지고 위험자산을 좀 선호하면서 뭐 비트코인이 이런 암호화폐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금과 어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에 좀 위축된다 금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로 이제 경쟁 자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네.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8월, 9월 이렇게 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는 투자자들께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수요들이 그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금 ETF 보유량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금 보유량을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예. 최근 나온 데이터로는 이게 1억 709만 온스 정도이고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에 비해서 4% 정도밖에 감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제 금은
수단으로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 ETF 자금이 최대치에 비해서 4%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각종 투자 기관에서는 현재의 금 하락세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를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 IB에서도 금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약간 갈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내년도 금 가격은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내년도 컨센서스가 한 1900에서 1950 사이라고 이제 온스당 1900에서 1950달러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년에요? 연평균이라고 이제 보시면 연평균. 되십니다. 네. 조금 강하게 보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나요? 금 가격을 가장 강하게 보는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금 가격이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곳도 있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제 다시 그 되돌림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되돌림 현상이라면 다시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연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금 가격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 금 가격 레인지를 1,800에서 2,100달러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0에서 2,100달러. 네. 1,800달러에서 2,100달러. 1,800에서 2,1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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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금리가 이제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 확대도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도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금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이 이제 늘어날 텐데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네. 이제 명목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 연준이 그런 차입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좀 금리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위험 자산이 선호되고 이제 그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도 특히 이제 유가 그리고 구리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을 했을 때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이 좀 더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 메리시 이제 좀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예상도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치로 금이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온스당 1,800에서 2,100달러라면 지금보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세가 1,830에서 1,840달러 정도니까 조금밖에 안 오를 것 같은 예상이네요. 네, 우선은 지금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예. 향후의 흐름을 보았을 때 조금 더 상향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네.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금값은 떨어져 왔는데 이 백금이 강세를 보여서요. 왜 그런가요? 백금의 강세? 지금 백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을 제외한 이제 기타 귀금속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에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유입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백금의 수요의 대부분이 약간 자동차 촉매제 수요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예.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수요 증가 기대감 유입이 이제 백금 가격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그 세계 백금 투자 협회에서도
내년도 백금 공급이 부족될 것으로 공급이 이제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도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그 바이든 효과로 백금이 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왜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백금이라는 게 이제 디젤 자동차 총매제에도 사용이 되고 수소 연료 전제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친환경 정책이 이제 유입된다면 그 상대적인 수혜 그 원자재로 이제 백금이 이제 꼽힐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과 백금 그 밖에 다른 원자재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내년도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원자재를 이제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원자재라면 뭐 구리 또는 네. 원유? 네. 그렇게 보고 우선은 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국제 유가 레인지를 내년도에 배럴당 38에서 53달러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펙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제 가속화된다면은 예상보다 이제 원유 수요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오늘 발표된 이제 OPEC 플러스의 감산 결과에 따라서 저는 아무래도 원유 공급 쪽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인들을 감안을 했을 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PEC 플러스가 공급을 하루 50만 배럴 정도 조금 늘리기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감산 목표량을 원래 기존에 이제 1월부터 770만 배럴에서 55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는데 네. 이번 결정에서 720만 배럴로 즉 그냥 50만 배럴 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결정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이번 결정이 그 원래 일정보다 이틀 늦춰졌고 근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OPEC 내 갈등이 이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예.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례 회의의 결과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자재 경기에 민감한 구리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013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지금 톤당 7,600달러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최근에 이러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유입된 요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이 조금 가파르다는 점과 이제 중국 외 지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나타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 조정 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제 금값은 조정되는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뭐 투자자들 좀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까요? 저는 우선은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이제 분류되는 자산이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원자재 내에서는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원자재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저는 이제 은과 팔라듐 그리고 하반기에는 구리와 니켈이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은과 팔라듐, 하반기에는 구리와 니켈. 구리와 니켈.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과 원자재 시장 동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